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승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법위자, 법으로서 재물을 삼는다. 간단하지요. 예, 이때 이 법은 부처님 말씀, 진리 말씀 또는 진리, 정법을 얘기합니다. 법으로서 재물을 삼는다. 예,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법으로서 재물을 삼아야 합니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절, 봉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갈래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두 글자를 대라면 성과 교입니다. 선이란 마음 닦는 일체 수행을 말하고 교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의 일체 은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류이며 편견입니다. 성과 교는 새의 양날개와 같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그런데 닦음 즉 선의 대표 주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가섭존자요. 말씀 즉 교의 대표 주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아난존자입니다. 절에 다녀보면 가끔 가섭과 아난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대구큰절 5층 정멸보궁 맨 앞쪽에 보면 부처님 진신사리 탑을 가운데 두고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께서는 대구큰절에 오실 때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섭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마음법을 전해받은 선법 제자로 알려져 있고 아난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통째로 외운 교법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불교에서는 성과 교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늘 얘기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낸 책 가운데 무일우학 성교법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포도량 문수전 법당에 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침이만한 두꺼운 책인데 꼭 구입을 원하시면 저희 출판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성교법장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교법장. 이 무일 성교법장에는 제가 법문서두에 하는 한자성어가 다 실려져 있습니다. 예, 서설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절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 교구본사인 봉선사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부터 교종의 으뜸 사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정화불사 이후에 3대 사업을 정하였는데 그것은 포교, 역경, 도제 양성입니다. 봉선사는 이 3대 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사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역경 분야가 더욱 그러합니다. 봉선사의 큰법당이라는 편액과 한글 주련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 봉선사에는 1980년 열반에 드신 운허 용하라는 대선지식이 계셨습니다. 운허 큰스님께서는 1961년 국내 최초 불교 사전을 편찬하셨고 1964년 동국역경원을 설립 초대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출가 전에는 항일투사였는데 현재 우리가 부르는 청법가의 작사가인
추는 이강수 씨의 육촌입니다. 스님께서는 봉선사 등 5개 사찰의 전답으로 광동중학교를 일찍이 설립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성각자이셨습니다. 지금은 그의 제자 되시는 월자운자 월운조실스님이 90세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월운큰스님은 15년간 동국역경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전체 318권으로 한글대장경을 완성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역경보살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능음학림, 불교전문통신강원 등을 열고 후학양성과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제가 월운큰스님을 처음 뵐 때는 20대 초반 행자 때였습니다. 고향과 가까운 통도사에 출가하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당시 행자반장으로 있던 지금의 보리사 주지 증학스님의 의견으로 봉선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통도사에서 온 젊은 행자를 아무 격의 없이 대해 주셨는데 그때 행자인 저는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행자인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지금의 제 은사 스님 앞으로 추천서를 써주시고는 통도사로 다시 내려 보내셨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통도사에서 강사로 산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세월이 흘러 그 뒤로 7년쯤 되었을 때 봉정암 가는 길에 오세암에서 큰 스님을 배웠는데 큰 스님 일행의 짐을 대신 봉정암까지 짊어지고 가는 바람에 다소나마 마음의 빚을 갚은 적이 있습니다. 봉선사 가시는 분들은 꼭 조실 스님을 찾아뵙고 또는 조실 스님께서 계시는 염화실을 향해 참배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 봉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사는 밭들 봉자, 먼저 선자, 절사자를 씁니다. 최초 창건은 고려 광종 법인국사 탐문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예종 1469년 왕의 어머니인 정희대비가 죽은 남편 세조의 능을 운악산으로 이장하여 광릉이라 하고 근처에 있는 이 절을 세조의 명복을 비는 사찰로 삼아 선왕을 받드는 절이라는 뜻으로 봉선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봉선사는 대가람을 이루었으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 1970년 운어큰스님이 큰법당을 중건하고 1977년 월운큰스님이 영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봉선사에는 보물 제97호인 동종이 유명하고 동국대학교 전신인 명진학교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정각을 봉선사로 옮겼는데 그 정각이 삼성각입니다. 봉선사는 최근에 들어와서 역량 있는 역대 주지스님들의 헌신적 정진 덕분으로 지금과 같은 본사로서의 사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넓은 연지를 개발, 연꽃축제가 유명하니 서울 쪽에 사시는 불자들께서는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봉선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시면 일반인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광릉 수목길도 마음껏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 경내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오층탑이 있는데 이 탑은 1975년 운허큰스님께서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사리 일과를 봉안하고 있으니 그 탑을 인연해서 운허큰스님의 원력을 느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운허큰스님께서 통도사 강주로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강주로 계실 때 홍법스님에게 정강하셨고 홍법스님은 다시
저희 은사이신 성자 파자 스님에게 증강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은사 스님으로부터 증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운허 큰 스님은 저에게도 특별한 분입니다. 예, 마무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교라 했을 때 선, 즉 마음 닦음, 수행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 교, 즉 가르침, 법문 경전, 교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교, 즉 가르침, 법문 경전,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첫째, 운이 좋으면 경전에 나오는 성문 제자처럼 크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절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이비 불교로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즉, 바른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법문 듣고 배우는 자체가 힐링이 되고 마음 공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 법문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뒤편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동안에 동참하시면 부처님 복장에 동참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수백 년, 수천 년 갈 수 있는 좋은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봉안식, 점안식 날짜를 5월 29일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